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은혜의 구원입니다. 은혜의 구원. 달리 표현하면 죽음과 진노와 자유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죽음과 진노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죽음과 진노와 자유와 구원에 대해서 네 가지 진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람은 죽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충격적인 거부하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죽었다는 이 말씀은 신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말씀을 전해드릴 거잖아요. 신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죽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많은 것들이 왔습니다. 영적 죽음, 육체적인 육체의 고통,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사가 진단하기를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첫 번째 나타날 반응은 부정입니다. 충격을 받고 속으로 말하겠죠. 아, 아닐 거야. 잘못 들었겠지. 이건 아니야. 두 번째 나타날 반응은 분노입니다.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 나야. 많고 많은 사람인데 왜 내가, 왜 그런 진단을 받아야 되지. 그렇게 분노하다가 세 번째 반응이 나타납니다. 분노해도 또 분노해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곧 우울해집니다. 분노해도 소용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울이죠. 우울 그 다음에 나타나는 네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수용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이제는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부정, 분노, 우울, 수용입니다. 오늘 사도가 전한 이 말씀, 곧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직면해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장차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를 마주해야 합니다. 아 그냥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래. 그것이 아니라 마주해야 합니다. 허물과 죄를 마주해야 합니다. 죄와 비참을 마주해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듣는 자에게 죽었다는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 죽음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스스로는 살았다고 말할지 몰라도 스스로는 생물학적으로 보면 살아서 활동하니까 살아있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영적 죽음, 육체적인 고통,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영적 죽음에서 육체적 고통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어떻게 고통이 들어왔는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될 때, 하나님에서 떠나게 될 때 우리에게 육체적인 어떤 고통도 찾아왔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영적 죽음의 부산물이라는 말씀이죠.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단절된 상태입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면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단절된 상태, 우리 육신을 벗어버리고 떠나게 될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것.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했죠.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벌.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습니다. 영적 죽음,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 다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은 모두 다 단절입니다. 단절.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단절, 또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 단절, 분리, 단절이고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단절을 경험할 날이 곧 옵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게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벌의 상태. 영적 죽음, 육체의 고통,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실 하나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의 죽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의 상태인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할 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할 때 그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영적 죽음, 육체의 고통,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마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유, 나는 아니겠지. 나는 그래도 잘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현실을 제대로 마주하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현실을 제대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살리심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살리셨다는 이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 살리심의 역사가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참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런 표현이 나왔죠. 전적인 죄인이라는 말씀, 전적인 죄인. 인간의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모든 것이 다 타락했습니다. 전인격, 전범위가 다 타락했다는 거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신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래의 기원자, 우리의 기원이 되시는 그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선망한 것을 따르는 존재죠. 세 가지를 따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따르는 세 가지,
이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를 허망한 것을 따른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로 그 영적인 상태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살게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죄에서의 자유의 길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죄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어떻게 말인가요? 죄에서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서의 자유의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암송 구절처럼 잘 외우기도 하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헬라어 원어로 보면 더 그 뜻이 선명해지는데요. 에고 에이미 헤 호도스 카이 헤 알레테이아 카이 헤 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라는 전반사 더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먼저 직역하면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이런 뜻입니다.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e way,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더가 붙어있어요. 정관사 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입니다. 유일한 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 1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살리셨느냐? 그가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길이십니다. 영생과 사망의 의미, 성경적 의미의 삶과 죽음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고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과 사망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과 사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영생과 사망의 의미, 생명과 삶의 의미를, 사망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생물학적 의미의 삶과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영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는 성경 구절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죠. 영생은 곧 하면서 말씀합니다. 영생의 참 의미를 설명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윤석열 대통령 안다고. 근데 식사한 거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부부가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넷째로 오직 믿음이 나를 구원합니다. 오직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은 아 내가 그래 예수 믿었지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지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오직 은혜를 증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오직 은혜인 거예요. 믿음은 그 통로일 뿐인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통로. 거지가 한 푼 줍시라고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으면 길 가다가 사람이 줄 때 그 거지의 손이 능력이 있어서 줍니까? 아니면 불쌍해서 줍니까? 불쌍해서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이고 우리는 믿음의 빈손으로 믿음의 빈손 들고 나아가 그 은혜의 선물을 붙잡을 것밖에 없습니다. 이 손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을 말하면서 그래 내가 이제부터 믿기로 결심했으니까 나의 믿음이 대단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믿음 오직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오직 은혜를 증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직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들으셨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도 바울 사도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신약의 구원론이 정립되었죠.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 주님의 의와 긍휼을 붙드는 통로가 됩니다. 나의 불완전한 의가 나의 행실에 근거하고 나의 행실에 기초한 나의 불완전한 의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나를 구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대신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대속과 그리스도의 또 그 의가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가 나를 구원하는데 불완전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나를 구원하는데 그 의를 붙드는 것이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와 긍휼을 붙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와 긍휼을 붙드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의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도 내게 볼 것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뭔가 선한 게 조금은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를 선택해 주시지 않았겠어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겠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잘난 것이나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오직 선물로 주신 은혜입니다. 행위는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최 목사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50보 100보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와 공로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무슨 공로가 되어서 뭐 구원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와 긍휼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붙들 뿐입니다.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오직 믿음은 오직 은혜를 증거하고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것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구원의 은혜 간격을 알고 나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나요? 죄와 비참으로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네 가지 진리를 말씀드렸죠. 첫째로 사람은 죽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둘째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역시 예수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셋째로 죄에서의 자유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드렸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넷째로 오직 믿음이 나를 구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와 긍휼을 붙듭니다.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알고 구원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혜가 거기에 담겨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알고 구원을 알기를 바랍니다.